송금책입니다. 오늘은 또 숫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붓으로 스케치를 해봅니다. 역시 봄이 오는 풍경입니다. 이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방법입니다. 자, 사진이 하나 내려오죠.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물질 현지 지금 2분이 됐습니다. 수채 아루시는 종이는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. 그림을 저질러 놔야 됩니다. 건조를 좀 식히고, 아, 식더라고요. 25%를 들어가기 전에 건조를 식혀야 됩니다.
소나무를 그렸던 것이 앞에 생략이 되어가지고 그 촬영 미스가 나가지고 나무 잎 그리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. 이런 실수도 할수 있네요. 지금 25%를 하고 있습니다. 150, 25%. 다 소나무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, 보시면은 그냥 이대로 이렇게 보십시오. 부채살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되죠. 부채살 같이. 우리 부채 알죠? 부채. 이렇게. 부채. 요 부채 같이 됐잖아요. 부채 같이. 여기도 부채 같이. 요렇게 돼도. 이렇게 부채. 소나무를 안 하고 잣나무 할걸 잘못했나? 소나무를 여니까 그림이 격이 좀 떨어지긴 떨어집니다. 그죠? 25%. 이 그림도 멤버십 회원에게 드릴 겁니다. 다 했습니다. 이것도 액자에 한 넣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